자, 4월 학평 4점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번부터 가지고 11번, 10번, 9번은 꽤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림과 같이 3참수, 3참수식이 다 주어졌는데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2참수가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그렇지? 이렇게 3참수랑 2참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A는 y축의 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4사분면의 점입니다. 이 두 점에서 만나는 3참수는 색깔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 둘이 만나는 칠해줄까? 이렇게 3참수는 이렇게 생겼죠. 상태인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이 3참수 입장에선 접선이 된대. 그러면 오, 나의 접선? 접선이니까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 계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점의 위치를 3참수의 대칭점으로부터 비율로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성질을 잘 활용하면 좋을 문제를 주제한 거예요. 자, 따라가 봅시다. S2는 2참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고 S1은 3참수랑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S1은 말이야. S1은 12분의 혹시 이 공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념태지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3참수는 접선공식까지는 외우는 게 좋아요. 12분의 최고창계수 A 절대값 그죠? 이 녀석 절대값 그 녀석에 얼마가 돼요? 올라가 보니까 야 3참수는 최고창계수가 1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2분의 1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는 요 점의 x좌표를 k라고 줬어요. k라고 줬지? 그러니까 아 k의 4제곱이 되겠다. 이것과 s2는 6분의 최고창계수는 모르는 상태 a 절대값이라고 주면 되고 사실 a가 양수니까 절대값 뗄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두 점의 x좌표 차는 k니까 k의 3제곱이 되죠. 이 둘이 같다. 방정식을 풀어주면 요거 분명히 사라진다. 그지? 12하고 6 약분해주고 2가 남나? K의 3제곱이 약분이 되니까 K만 남아요. K만.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결국 2분의 K가 A의 절대값인 A랑 같다. 따라서 K는 2A랑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K라는 것과 2차함수의 최고차함계수의 관계를 먼저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뭘 찾아내고 싶냐면 요 점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를 찾아내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접선이잖아요. 3참수는 접선이 접점을 찍어주고 추가적인 교점을 찾아주면 평행접선을 만들었을 때 위치가 하나 생기고 이 평행접선의 위치가 대칭점을 기준으로 딱 대칭위치에 놓일 테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등분이 되는 구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결국 저 3참수식이 완전히 주어져 있으니까 3참수에서 대칭점의 위치를 찾자. 3참수는 주어진 상태를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네요. f 프라임 x가 얼마입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었으니까 12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이 3참수는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고 플러스 12가 되려면 마이너스 4가 추가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다시 말하면 요 대칭점의 x좌표가 결국 2가 된다는 얘기예요. 2. 접선기울기는 4인데 지금은 접선기울기에 별로 관심은 없고 여기가 2니까 0, 1, 0, 1, 2 k는 3이로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k가 3이니까 k는 3, a는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고요. 자, 이 정도면 우리 fx 사실상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 점의 좌표가 0,0,1이고요.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3인 3차 함수 그래프의 점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2차 함수도 그 직선과의 교점으로 수식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이후 과정은 여러분이 다 밟을 수 있는 수준일 거야. 자, 그래도 3을 대입해 볼게요. F3. 어우, 그래프랑 겹쳐있어서 좀 못생겼다. 자, F의 3은 27 마이너스 3396에 54 플러스 38에 24 플러스 1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27에 2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다시 말하면 요정의 좌표가 3, 마이너스예요. 아,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둘 사이의 기울기 구하시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gx는 어떻게 구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gx는 최고 참조에서 2분의 3인 x와 x-3이라는 항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gx랑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차가 이런 인수를 가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추가해주면 이걸 넘겼을 때 빼남수로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죠. 3차함수는 이렇게 구합시다.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여기 2분의 9x에다가 마이너스 x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0부터 k까지는 3까지죠. 3까지 gx의 정접분은 이걸 그대로 원시함수 구합니다. 얼마가 돼요? 2분의 1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4분의 11의 x제곱 플러스 x 0, 3, 3을 넣습니다. 2분의 27이랑 4분의 44, 4분의 아니다 99, 4분의 99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이 정접분 값이에요. 통분해서 계산을 완료합니다. 4분의 54 마이너스 99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45를 빼고 11을 추가했으니까 보는 마이너스고 33이 되려나? 4분의 33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2차 함수 직선과 두 점 만나는 교점의 좌표로 넓이 구할 수 있고 3차 함수는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또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평행접선 이용해서 저 접선의 x좌표 저 3차 함수의 대칭점으로부터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접선의 비율에 관한 성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풀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